어릴 적 얘기입니다.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왔더니 형이 거실에서 아버지에게 혼나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절 보자. 철우야! 네가 TV 위에 있는 10,000원짜리 가져갔어? 네? 아니요. 네 형은 네가 가져갔을 거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형 무슨 소리야. 형이 가져가 놓고 나한테 왜 뒤집어 씌우지 마. 아니야. 네가 가져갔잖아. 다 조용해! 둘 다 부르고 이것들이 말이야. 형제들끼리 속이고 말이야. 니들 둘 다 혼 좀 나와야겠어. 아빠가 도름치면 100원에 몇 대라 그랬어. 한 대. 100원에 한 대라 그랬지. 만 원이면 100대지. 둘 다 조아리 가둬. 아버지는 한담이라는 분이었기 때문에 100대가 절대 빈말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고 속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이 종아리를 걷었죠. 회초리를 가져온 아버지는 형과 절 번갈아 가면서 때렸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이걸 뭐 쉬면서 때려. 그냥 때리시지. 억울해서 저도 형도 울었지만 아버지의 회초리질은 가차 없었고 17! 18! 19!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반쯤 맞았을 때 회초리가 부러졌어요. 아빠가 회초리 꺾고 올 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알았어? 아직 절반 남았어 임마. 아버지는 나가고 눈물 흘리던 저 형은 다투기 시작했어요. 형이 가지 않잖아. 왜 말을 안 했냐고. 형이 가지 않았고. 웃긴 임마. 네가 가지 않잖아. 너 빨리 말해. 네가 빨리. 결국 몸 다툼으로 해줬고 형이 절 쓰러뜨리고 올라탔어요. 근데 밑에 제가 깔려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순간 TV 서랍장 밑 틈에서 뭔가 보였어요. 그건 바로 10,000원짜리. 아이씨 여기 있었네. 10,000원이 여기 있었네. 아빠는 진짜 이것도 모르고. 전 아빠가 오면 당당하게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음에 기뻐했어요. 근데 형은 저보다 한수 위였어요. 가만히 있던 형은 단호하게 다시는 오나. 왜?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 아니라 그래야지. 바보야. 사실을 말한다고 이미 맞은 50대가 사라지냐? 벌써 맞을 거 다 맞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냥 모른 척하고 나머지 50대 다 맞고 우리 떡볶이도 사 먹고 오락실도 가자. 와 똑똑하다. 당시 일주일 용돈이 3,000원이었기에 듣다 보니 괜찮은 제안 같았어요. 어 알았어 형. 다시 10,000원짜리를 집어넣자 회초리를 꺾고 온 아버지가 들어왔고 자 50대 남았지? 종아리 다 임마. 50! 51! 너무 아팠지만 10,000원으로 오락실 갈 생각을 하면서 꾹 참았어요. 93! 94! 95! 그리고 5대가 남았을 때 아버지가 그만 회초리를 놓쳤어요. 그런데 회초리가 TV 서랍장 아래로 쏙! 형과전 동공이 지진이 왔어요. 설마 설마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라? 10,000원이 여기 있네? 아이고야 하면서 10,000원짜리를 꺼내들었어요. 이럴 수가. 95대나 참았는데 이제 5대만 맞으면 10,000원을 얻는 건데 하필이 그 95대나 다 때리고 찾은 건지. 그날 저희 형제는 퉁퉁 부은 다리로 아빠가 사주신 치킨을 뜯으며 다 함께 울었어요. 석고 대죄. 석고 대죄. 치질을 숙명으로 안고 사는 여인네. 아 치질이 있는 모양이네요. 아 평생 치질을 안고 갈팔자였던 저를 보살펴주신 장선생님. 장선생님의 의사 인생에 있어 가장 부끄러움이 말했던 여자 환자분이 있었대요. 본인이겠죠? 익명을 올려준 분이니까 본인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한눈에 보기에도 저 숫기가 없어 보이던 여자 환자분이 빨개진 얼굴로 상담을 해왔죠. 저기 제가요 그곳에 뭔가 돌출이 돼갖고 만져지고 이를 볼 때 피가 나는데 이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수술 없이도 돼요? 아, 그럼요. 어디 한번 그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던 이 환자분. 저기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보여드리기가 좀...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이거 한번 봐야 이게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부끄러워 마시고 그냥 진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봅시다. 아 어떡하지? 아, 정말 못하겠어요. 어허 이거 참 이게 그런 방법이 없는데 그냥 저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변기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변기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그냥 뭐 한편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봅시다. 아우 죄송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환자가 너무 완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요 선생님 제가요 미술 전공인데요.
아 그런데요. 석고로 떠오면 안 될까요? 똥꼬 석고? 야, 이 대박이다. 야, 똥꼬 석고. 대박이다, 대박이야. 야, 이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 라임이 딱 맞죠, 똥꼬 석고? 똥꼬 석고, 야. 똥꼬 석고 잘 만들고. 똥꼬 석고. 갖다 주고, 고고고. 의사 선생님이 바꿔. 아, 또 꼬석 웃긴다 진짜. 어떡하냐 이거. 이거 떠왔나 진짜. 아, 어떡하지. 다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섞어요? 아니 어딜요? 거길? 예, 아, 제가 엉덩이를 석고로 제가 떠올 테니까요. 그걸로 좀 진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갖다 놓고 깔고 앉는 거야? 아니, 나. 아니, 그걸로는 그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겠습니까? 어, 그래도요. 그러면 제가 살색으로 떠올게요. 원래 하얀색이니까, 그지? 살색으로 이렇게 입혀서 갖고 온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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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돼요. 차라리 제가 아는 여자 의사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래도 부끄러운데 석고로는 정말 안 될까요? 장 선생님이 겨우 설득해서 여자 의사분이 계신 다른 병원에 가서 저처럼 구원을 얻으셨다고 하네요. 얘기를 해주시면서 장 선생님. 아, 차라리 석고로 떠오게 해서 진료실에 걸어놓을 걸 그랬나요?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미술의 길을 걷고 있는 20살 재수생이자 아주 소심한 남자입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미술학원에 가는데 앞에 유치원생 정도 보이는 꼬마와 가족이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 부모님께서 저를 탁 잡고서는 학생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정말 도를 알지 못하기 소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세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수생이니까요. 고등학생은 아니래서 고등학생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아, 대학생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 재수생이니까 대학생도 아니라서 대학생 아닌데요 라고 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너 뭐야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전 너무너무 소심하니까요. 게다가 학원 수업 시간도 5분밖에 안 남고 초조 안 나오지 저는 그들의 손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달렸어요. 그래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슬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아니요 왜요? 하며 학원까지 전력 질주했어요. 소심하니까 재미없어서 구박하지 말아줘요. 재밌었어요. 소심한데 사연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 재밌어서 오늘부터 자신감을 가져요. 고래 비밀 박혜연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뒤에 고부 사이로 보이는 두 분이 앉으셨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두 분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너무 잘 들렸습니다. 며느리로 보이시는 분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죠. 두 분 대화에 나오는 인물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범이 범이? 어머니, 가명이죠 가명. 가명이에요. 네. 어머니 우리 범이 폭경 수술을 잠깐만요. 네. 가명. 네. 안 했어요? 가명이죠. 가명인데 네? 실화, 실화네요. 네. 자. 안 했어요는 뭐야? 네.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보세요? 가명이라니까. 아니 왜 그 그냥 물어본 건데 뭐. 네네네. 그냥 그 저한테 물어보시냐고요. 가명입니다. 자. 어머니 우리 범이 폭경 수술을 시켜야 하는데 몇 년째 안 한다고 미루기만 하고 걱정이에요. 아 무섭다고 안 한대요. 이따 어머니 말씀 좀 잘 좀 해주세요. 저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 같은 걱정이라 두 분 말씀에 더욱 관심이 갔죠.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유 요즘은 잘 씻고 다녀서 안 해도 된다더라. 그 뭐 달라고 시키냐 그거. 아니요 어머니 요즘 TV에 잘 나오는 비뇨기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시키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과 추형을 말하는 것 같았죠. 아유 예 안 하고도 아들 딸 낳고 잘못 살더라. 응 냅둬라 그냥. 설득이 안 먹히자 며느리분이 공격법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는 범위의 비 언제 시키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범위의 비 안 했다.
네? 아, 아닌데. 했어요. 아니야. 안 한다고 하도 고집 부려서 안 시켰어. 며느리분이 다시 아닌데. 했는데. 이랬고 여자 할머니께서는 더욱 단호하게 얘는 안 했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며느리분의 강한 한방 아닌데 제가 봤어요 어머니. 며느리분의 승리였죠. 할머니는 순간 움찔하시더니 뭔가 생각이 나신 듯 다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휴, 그 네 시아버지도 안 했었는데 그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그런 거 할 생각도 못했지. 그래도 5남매 낳고 잘만 살았는데. 뭔가 TMI 같았지만 할머니가 공격법을 바꾸신 건가 싶어 더욱 경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아버지 가시고 상 치르면서 염하는데 보니까 했더라고. 뭐야? 염하다가 그냥 놀라 깡으로 친 줄 알았어. 아들이나 애비나 했으면 했다고 말을 해줘야지. 범이도 냅둬라. 냅둬도 지들이 다 알아서 잘하는구만. 할머니의 완벽한 완승이었습니다. 그날 전 큰 깨달음을 얻고 저도 그냥 냅두기로 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야. 박지원 씨의 사연입니다. 친한 언니가 꼭 동네에서 꽃집을 하는데 어느 날 점잖아 보이는 한 노신사분이 철문을 열고 활짝 오셔서는 꽃다발 하나 이쁘게 해줘봐요. 아이 가진 여자 분께 줄 거니까 이쁘게 해줘요. 저는 딱 봐도 멋진 시아버지 포스가 나길래 어머 며느님이 임신하셨나 봐요. 너무 멋쟁이시다. 그러자 할아버진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 그 집사람이 임신했어요. 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진짜 축하드려요. 어머 늦둥이 보셨나 보다. 소식 있다 이더니 초대입니다. 초대입니다. 뭐 쌍둥이고요. 아 이분이 아닌. 아 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뒷방 노인네처럼 맘 갖고 있으면 이 나이에 아기를 못 가져요. 내일 모레 환갑이지만 마인드는 아직도 28총춘이고요. 나도 집사람하고 더 즐기고 애 가지려고 했는데 아 그냥 순간 내 실수로 아 그러면 더 즐길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참으셨어. 네, 뭐 더 즐길라 그랬는데 야. 순간 내 실수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때는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씨. 술 먹고 들어가자. 아, 순간적으로 내가 그 타이밍을 그냥 야, 아, 술 먹고 야 대단하죠. 노신사는 자기 변명이라듯 한참 동안이나 자신은 누구보다 젊은 마인드를 가졌다며 철문을 휙 열고는 떠나셨어요. 이재성 씨 황당한 신의 한 수. 며칠 전에 단골 슈퍼에서 장을 보고 배달을 시킨 뒤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날따라 배달이 일찍 왔길래 문 앞에 놔달라고 했더니 현관문 바로 앞에 놓고 가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쌀 20kg짜리 두 자루와 그 수박, 세제 등 엄청 무거웠거든요. 한 시간 뒤에 약속도 있고 애들 데리러도 가야 되는데 아, 꼼짝없이 집에 갇히게 됐구나 싶었죠. 근처 아는 엄마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들 외출 중이고 에이 경비 아저씨도 어디 가셨는지 인터폰도 안 받고 문은 아무리 밀어도 열리질 않고 으아! 그래서 저는 집안을 쾅쾅거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답답하니까. 평소 애들이 뛰면 5분 안에 뛰쳐 올라오던 아랫집 여자를 떠올리면서 애들 장난감도 막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막 던지고 뛰어다니고 던지고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역시나 그 여자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얼굴이었죠. 인터폰 모니터 앞에 씩씩대며 서 있는 여자한테 딜을 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나가서 욕을 먹고 싶은데 문 앞에 짐이 있어서 문이 안 열리네요. 그것 좀 옆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랫집 여자가 뭐예요?
그럼 지금 이것 때문에 일부러 꾸근거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이러다 저 여자랑 사이가 더 나빠지겠다 싶던 찰나 아랫집 여자가 신의 한 수를 던졌습니다. 여기 수박 주시면 옮겨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아랫집 여자는 수박 한 통을 가져갔고 저는 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오, 역시 주부인데요. 생활력이 대단해요. 아, 이게 박철 씨였나요 옛날에? 그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대요.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 칸에 누가 계셔서 저기요 죄송한데 그 휴지 좀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신의 한 수를 던졌대요. 공손하게 얘기하세요. 야, 정말 가진 자의 여유. 그래서 정말 공손하게 휴지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이고 죽을라 그러네요. 예의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시네요. 주의하세요. 강명훈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제품 서비스 기사로 약 7년 정도를 근무했어요. 편의상 컬트 전자라고 할게요. 때는 2008년 한여름 충청남도 청주의 한 컬트 서비스 센터. 아침 9시 건물의 통유리 밖으로 42인치 LCD TV를 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매장을 향해 다가오는 아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서비스 직원들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저 무거운 TV를 짊어지고 이 아침에 센터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뭐다? 안 봐도 알 수 있는 클레임 고객이다. 역시 이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어깨에 TV를 짊어지고 몸으로 센터 문을 밀치고 들어온 그 아저씨는 엄청난 고가였던 42인치 LCD TV를 매장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진 TV는 LCD 패널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저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렸습니다. 무슨 TV가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나 수리비를 비싸긴 엄청 비싸고 이게 몇 번째야 짜증나. 결론은 비싸게 주고 산 TV가 자꾸 고장나니까 화를 못 참고 서비스센터로 들고 와 던져버린 거죠. 여러 직원들은 그 아저씨를 말리시고 저와 다른 동료들은 처참히 부서진 TV를 수습할 때 TV를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봤어요. TV LCD 모서리 쪽에 써져 있는 저희 바로 옆 건물의 서비스센터가 있는 모 전자의 마크를요. 그렇습니다. 이 아저씨 옆 건물 1층 서비스센터에 던져야 했던 모 TV를 저희 컬투센터에 와서 던진 거예요. 저도 차분히 그 아저씨에게 자료 취소지형을 설명했어요. 아저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욕을 하시더니 마크를 확인한 후에 널브러진 TV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저희는 안쓰러워서 같이 수습해드렸고 저희 여직원은 친절히 문까지 열어드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 그 아저씨 부서진 TV 부분이 잘 안 보이게 어깨에 다시 짊어지고 바로 모 옆 센터 문을 똑같이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서 무슨 TV가 시든 때도 없이 고장나 수리비 엄청 비싸고 이게 몇 번째야 짜증나 이러면서 바닥에 또 TV를 던지셨어요. 뒷일은 여러분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바닷가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여자분이 보내셨고요. 재작년 마흔을 앞두고 솔로 친구들과 모여서 바닷가 앞 횟집에서 소주를 괴짝으로 마시고 있었어요. 엄청 먹었나 보다. 회와 소주를 물처럼 드링킹했더니 급신호가 와서 봐. 급신호가 와야 돼. 신호. 그래 사연이 만들어지는 네, 거야. 신호 사연. 급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깔끔쟁이였던 제 눈엔 인적이 없고 어두컴컴한 바다가 보였고. 급신호 왔을 땐 그런 것들이 보일까? 구석에 가서 모래를 파고 담배를 물고 큰 볼일을 보는데 깜깜했던 바다에 섬광이 비치는 거예요. 섬광이라는 표현 되게 밝은 건데. 어. 속으로 설마 UFO? 나 똥 싸다가 외계인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 하며 하늘을 봤는데 UFO는 보이지 않았고 내가 술을 너무 마셨나 보다 하고 횟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꽐라가 된 남자가 들어와 앉더니 이랬들에게 이렇게 막 떠들더군요. 취한 거야 그 남자도 옆에서. 야, 나 진짜 내가 야 방금 어 내가 깜짝
야, 바다 거북이가 알 낳는 걸로 봤어. 와, 내가 진짜 바닷가에서 야, 우와,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는 거야. 그러자 일행들은 한국에서 무슨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냐며 핀잔을 줬고 남자는 억울한 듯이 또 말했어요. 야 진짜 봤어 진짜. 거북이가 진짜 모래를 막 파더니 야 알을 막 거기다 놨다니까. 아 진짜 내가 사진도 찍었어. 야 보여줘. 하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순간 아까 제가 봤던 섬광이 그 휴대폰 플래시였다는 걸 깨달았죠. 안 돼! 소리치며 남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팔팔 끓고 있던 매운탕에 던져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거북이의 복수. 아 그래도 잘했네 그래도. 덕분에 합의금으로 생돈 30만 원을 날렸지만 여자로서 숨기고 싶은 비밀을 지켰고 여전히 저를 도라이처럼 보던 친구들에게 자초 지정을 설명하자 친구가 말했어요. 야 근데 이거 아이클라우드에 사진 자동 저장되지 않냐? 아 그거 애기폰이야? 전 비밀과 돈 둘 다 잃었어요. 아, 자기 취해갖고 이 사람도 소변 보러 나왔다가 바다거북이 야 씨 바다거북이 알을 추석날 시아버지를 필두로 형님네 부부랑 저희 부부랑 성묘를 가게 됐어요. 산중턱에 있는 산소에 올라가기 전에 입구에서 동네 어른을 만난 시아버님께서 니들 먼저 올라가 있어. 나 잠깐 얘기 좀 하고 올라갈 테니까. 네 명이서 풀숲을 헤치고 거의 다 올라왔는데 쉬가 말이었어요. 이상해 풀가에 가면 쉬가 맨 없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풀이 우리 오줌을 부르는 거예요. 방광이 터질 것 같아서 형님에게 기성말로 여자분이시네. 형님 저 심하려는데 어떡하죠? 동서도? 나도 참고 있는데. 두 남자를 먼저 올려보내고 그 자리에서 형님과 바지를 내리는데 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님이 동서 이런 데서 앉아서 하면 안 돼. 궁둥이 다 찔리고 병균이 옮을 수가 있어요. 최대한 남자처럼 서서 싸야 돼. 하시더니 희범을 보이더군요. 바지를 내리고 무릎을 약간만 구부려서 다리를 최대한 벌려. 이렇게요? 오 그렇지. 그리고 최대한 힘 있게 싸. 그래야 옷에 안 튀어. 역시 저보다 오래 산 형님의 노하우는 정말 디테일했어요. 형님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시원하게 분리를 보고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잠깐만 엉덩이를 위아래로 털어. 찝찝하잖아. 형님의 지도 편달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후 산소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시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연신 바지 밑단을 터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고지대라 그런지 풀숲에 이슬이 잔뜩 있는 말을 아주 여기다가 올라와 보니까 다 젖어버렸어 내가. 뭔 이슬이 그냥 근데 그 부분만 이렇게 뭉쳐있네 이슬이. 희한하게. 고지대라 그래 뇌술, 내가. 뇌술이야 뇌술. 여기가 아니 뭐 올라오는데 이슬이 그냥 한 구탱이만 이렇게 확 물려있어야 그 길로 지나갔는데 내가 아우 다 젖었네. 저희는 죄송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신청은 양희연의 아침 이슬. 여대생들의 MT. 여대생들. 여대에 다니는 친구가 MT를 가게 됐어요. 8명이 차 두 대에 나눠 타고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차에 타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소변이 급해진 거예요. 재밌겠는데? 재밌겠어. 발을 동동 구르며 참다 봉지를 하나 찾아서 차 뒤로 갔죠. 뭐 대단하구만. 아 여자끼리니까 뭐. 대단해. 근데 이... 그럼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거 봐 내가 재밌을 것 같다 그랬지? 간다 내 줄 읽었어 이제. 마침 SUV 차량이라서 공간은 넉넉했어요. 간신히 해결을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 봉지 어떡하지? 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모두가 의견 투합하여 이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뒤에 따라오던 친구들 차 앞유리에 맞아 봉지가 팍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뒷차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뭐야! 너네들끼리 오뎅 먹었어? 야! 계속 따라왔는데 언제 산 거야? 야, 이 제목이 오늘 그 최재훈 씨 결 맞는 제목입니다. 어, 겨드랑이 그렇습니까? 쓸모성에 대해서 제목인 거예요. 겨드랑이 쓸모. 몇 년 전 그때는 준비도 없이 갑자기 추워진 어느 날 가을 밤, 아직도 점퍼를 안 입던 시기에 갑자기 온 추위는 저를 덜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다가온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정말이 참 어려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기 저기 학생. 네. 지금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런데 겨드랑이 좀 빌려줄 수 있나? 자기 겨드랑이 있잖아. 자기 겨드랑이 있는데 왜? 냄새가 심한가 보죠. 겨드랑이 좀 빌려줄 수 있나? 네? 제 겨드랑이를요? 손 좀 넣게. 겨드랑이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아니 그러시면 본인 겨드랑이는. 그래. 겨드랑이가 너무 추워지잖아. 노인네는 힘들어요. 넌 좀 추워지고 내가 좀 따뜻하고. 아 이게 다른 분들은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탁은 무슨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사타구니가 있죠. 예. 그래도 평소 어른을 공경하는 편이었던 그렇지. 저는 평소 어른을 공경하던 저는 겨드랑이 빌려드렸습니다. 아니 뭐 쓰세요. 아, 그럼 뭐 아니 쓰세요 그럼. 허락하고 말았어요. 저는 팔을 살짝 벌리고 겨를 준비한 채로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절 좀 더 놀라게 해주더군요. 갑자기 뒤쪽을 돌아보시며 오 여사님 일로 오세요. 오 여사님 일로 와서 손 좀 녹이세요. 결혼도 끝났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본인이 아닌 할머니를 위해서 저의 결을 빌려주신 거예요. 매너가 할아버지를 만든다더니 저는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이 로맨틱하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그러나 두 분이 또 훈훈하게 아니에요 파경감. 파경감도 손실이 오시잖아요. 파경감이 쓰세요. 남의 겨드랑이 갖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오 의사님이 손이 지금 완전 얼음장 같아요. 오 의사님이 쓰세요. 제가 빌려놨어요. 겨가 무슨 손난로도 아니고 쓰기는 뭘 쓰란 말입니까. 중간에 저는 정말 난처했어요. 그만 고집 피우시고 어서 손 넣어요. 겨드랑이 식어요. 아유, 그럼요 박영감님 우리 서로 한쪽씩 녹일까요? 아이고 의사님 고집. 아 알겠습니다 의사님. 그럼 우리가 함께 한쪽씩 쓰도록 해요. 정말로 훈훈한 관계겠지만 가운데 있던 저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저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신을 놓고 오픈한 채 대기 중인 저희 교회 할아버지 손이 할머니 손이 한쪽으로 쑥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위해 결을 따뜻하게 닫아드렸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어르신을 공경했군요. 격이부야 격이부. 매너가 할아버지만. Manners make grandpa. 이유미 씨, 이유미 씨, 이영자 씨의 본명이죠? 예, 이유미 씨. 이름 예쁘시다. 예예. 예. 원래 이제 본명이 이유미 씨인데 예. 많이 먹으려고 이영자로 바꿨대요. 살이 찌는 순간 이름을 이유미로 가면 혼나겠구나. 그래서 이영자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다리실 들어가기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이유미 씨가 보내주셨어요. 제목 예술인데요. 조회수 52건, 추천수 1건입니다. 52건 꽤 많은 거예요. 추천수 1건 본인이 했죠.
작은 시골 마을의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27살 여자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흉부 촬영실에 수녀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탈의실에서 상의 탈의하시고 가운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그런데 수녀님이 가운을 갈아입고 탈의실에서 나온과 동시에 한 아주머니가 또 촬영실로 들어오셨죠. 똑같이 안내를 했죠. 탈의실로 가셔서 상의 탈의하시고 가운 갈아입으세요. 아주머니는 탈의실로 가셨고 잠시 후 잠시 후 그 아주머니는 수녀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내가 수녀가 되었다. 가운으로 갈아입어. 수녀복이 수녀가 먼저 들어가시고 거기 걸려 있으니까 그걸 입고 나왔나 봐. 대박이다. 개종했네요. 인간 개종했네. 수녀복을 가운인 줄 알고 입고 나오신 거죠. 들어갈 때는 그냥 아줌마였는데 나올 땐 수녀님이 되어 계셨어요. 나올 때 원장수녀 돼서 원장수녀. 수녀님께서 그 아주머니께 가서 조용히 저 그거 제 옷인데요 라고 정말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웃겨서 상황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었네요. 똥싸라는 제목으로 똥 두더싸 익명으로 보내신 조회수 24건 추천수 빵권입니다. 제 남자친구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예요. 요즘 남친이 시험기간이라 못 만나고 있는데 공부가 힘들고 집중이 안 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남친 집에 몰래 가서 놀래켜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말없이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갔는데 현관문이 열려있고 안에 아무도 안 계시는지 제 남자친구 슬리퍼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뚝뚝뚝 나왔어 라고 소리쳤죠. 그때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화장실에 있구나 헬로 나왔어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헬로 뚝뚝뚝 나왔어 뭐해. 그런데 또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또 남친이 큰일을 보느라고 창피한 줄 알고 똥싸? 하고 물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문지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똥싸? 왜 그래? 창피해서 그래? 나왔어! 나왔다고! 바로 그때 남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 야, 너 언제 왔어? 어? 야. 저는 깜짝 놀라... 어? 너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 집에 아빠밖에 없는데? 잠시 뒤에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친 아버지께서 신문을 접으며 나오셨어요. 나 똥 안 쌌다. 나 안 쌌다. 응? 나 안 쌌어. 한수빈 씨. 학원이 끝나고 밤 10시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토를 하시는 거예요. 진동하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다음 정거장에서 우르르 내렸고 저 역시 나가려고 자리에 일어나는데 헉 묻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아 나 택시를 타셨어야죠 라고 욱했는데 버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토한 아저씨의 친구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팔에 문신이 있더라고요. 주먹 쓰신 분이 분명히 틀림없었어요. 저는 순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했어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할까? 아니면 물려지자마자 튀어나갈까? 서서히 멍때림과 가까워질 때 토하시던 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빠인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이런 곳에 아니 왜 저런 형님과 함께 요즘 힘들다 하시더니 돈을 빌렸나? 아니면 아빠도 주먹 쓰는 길로 접어든 건가? 그런데 전 차마 아빠라고 외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여기 토하는 사람이 자식인 게 밝혀지면 정말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아,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토를 시원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카드를 또 안 찍고 빠르게 내렸어요. 다음날 아빠가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아빠가 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술 마셨는데 버스 타고 오는 길에 내 친구가 나랑 정말 비슷하게 생긴 학생을 봤다 그러더라고. 사실 나도 버스에서 자는 동안 널 만난 꿈을 꿨어. 신기하지? 야, 솔직히 널 만난 꿈을 꿨어, 버스에서. 전 차마 그게 진짜 나였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로 전 아빠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겨버렸어요.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 사는 8살, 4살 아들을 둔 86년생 젊지만 중후한 아빠 가명 김정민입니다. 가면까지 왜 썼어? 며칠 전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옷을 챙겨 입는데 네 살 아들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작은 아들을 데리고 집 앞 병원에 가서 접수를 했어요. 처음 오셨나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정민입니다. 그때였어요. 간호사가 갑자기 중후하니까. 이게 중후하게 써놨어요. 봐봐, 이게 중후. 중후하게 해달라고. 간호사가 갑자기 우리 아들을 보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정민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 내 이름을 부르며 작은 아들을 보는 간호사에게 살짝 당황했지만 목이 아팠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했습니다. 목이 아프고 코물이 나서 왔습니다. 그래 정민이 몇 살이야? 두 번째 반말에 당황했지만 그냥 너무 늦은 것 같아 대답했어요. 86년생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살짝 당하는 것 같더니 위기를 문민하기 위해서 바로 진료실에 들어가라고 안내해 주더군요. 진료를 받은 후 저는 잠시 주사실로 갔어요. 별 생각 없이 4살 작은 아들과 주사실에서 간호사를 기다리는데 새로운 간호사가 자 정민이 엉덩이 주사 맞자 바지 내려볼까? 바지 내려보자. 그래서 슬며시 조용히 엉덩이를 내렸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제가 정민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주사 맞았어요. 정미라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원 버스에 운 좋게 앉아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엄청 착하게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자리를 양보해드렸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디 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할머니 멱살을 잡았어요. 야, 할머니 얼마나 당황스러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 여자가 사람 잡네. 이러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던 저는 계속 할머니 멱살을 잡고 있었어. 착한 척하다가 버스 멱살녀로 동영상 올라갈 뻔했어요. 이거 재밌겠다 제목이. 훈수 할아버지 사연을 해달라고. 훈수도 재밌는데 할아버지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재밌어. 이름이 훈수 아니야? 김훈수 할아버지. 훈수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아니 이름이 훈수야. 네. 김훈수 할아버지. 네. 독고 훈수 버릴 수도 있고. 얼마 전 시외버스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전 따분해서 스마트폰으로 고스톱을 쳤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슬쩍슬쩍 저희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더니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거기. 똥을 먹어. 비풍초똥팔삼이라 그랬네. 그 풍을 던지게 원고하게나. 쓰리고는 물이네. 이딴 식으로 말이죠. 약간 짜증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어르신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만 올인이 돼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나도 모른다는 표정을 주시더니 눈을 감고 몸을 의자 뒤로 젖히시더라고요. 전 이런저런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할아버지는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이번에는 오목이나 들까 해서 게임을 실행했죠. 그런데 잠이 드신 걸로 알았던 할아버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더니 거기 말고 이거 옆에. 아니네. 거기는 아니네. 세로 줄 그 제일 위 거기 저길 막아야 되네. 사면초가 일세. 신중을 기하게. 저는 짜증이 밀려왔으나 할아버지의 훈수를 따라두었는데 그만 져버렸어요. 그리고 내리 세 판을요.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벗어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시더니 또 눈을 감으셨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할아버지가 먼저 내리시고 저도 버스를 내렸죠. 그것도 인연이라고 저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라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앞으로는 소신껏 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네 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막 쫓아오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더니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시면 제게 물어봤어요. 그 어떤 앱인가? 나도 하나 깔아주고 가게나. 저는 할아버지 스마트폰에 게임 앱을 조용히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폰을 다시 받아드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게 더욱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네 다음에 무량덕수라는 닉네임이 뭐거든 바로 난 줄 알게. 그럼 우리 또 바람처럼 만나게나. 하더니 가셨어요. 무량덕수님 만날 기대하면서 요즘도 계속 게임 중입니다 하셨어요. 혼자만 몰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립니다. 백승민 씨. 처음 톡을 쓰게 되면서 이모티콘이라는 게 나왔을 무렵에 우리 모임의 단체방에 하트 이모콘을 찍어 보냈어요. 남자죠. 얘들아 놀러가자 하트. 어디로 갈까나 하트. 하트를 자주 쓰자 박아무개 형이 야 그 하트는 어떻게 쓰는 거냐 묻더군요. 순간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형 톡에서 메뉴 누르고 마이크 그림을 눌러 그리고 하트라고 말하고 보내기를 눌러 그럼 돼. 잠시 뒤 톡이 울리더니 형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어요. 굵직한 아무개 형의 목소리 작고 수줍은 말투로 하트. 형이 진짜로 녹음 파일을 보낸 거예요? 혼자 빵처럼 찍읍니까? 그때 형이 톡이 왔어요. 야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다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어 나는 되는데 하트. 어 너는 되네. 전 계속 형이 너무 웃겨서 형 그거 아이뽀뽀뽀뽀뽀 그거 외국 거라 발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외국 발음으로 해야지 그거 정확하게. 그러자 잠시 뒤 또 하나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어요. 혀가 회오리시는 듯한 느낌의 바람으로 하트? 그러자 대화방에 있던 동생들도 형을 같이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나도 되는데 하트 이렇게 문구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 오빠 아이빠빠빠빠 쓰는데 잘돼. 나는 잘되는데 발음을 잘해봐요. 그 뒤 그 형은 다시 혼자 공시렁거리며 퇴근 중이던 지하철 안에서 30분 동안 계속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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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그 뒤로 박 아무개 형은 헉형이 됐습니다. 친구가 사촌동생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은밀히 해준 얘기예요. 제 사촌 중에는 겨드랑이가 약수터같이 표현 되게 좋다. 아, 약수터는 맛있잖아요. 겨수터 있구나. 그러네요. 겨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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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가 약수터같이 늘 겨땀을 만들어내는 아이가 있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완전 좋은데 겨땀과 겨냄 때문에 아이도 냄새도 나는군요. 되게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그렇죠. 코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괜찮아요. 저는 이런 여자친구 만난다면 제 코를 수술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 네? 본인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아니 왜 당신 코를 수술 그 사람을 해줘야지. 본인 코를 막아버린다고? 아, 예. 수술로 막아버린다고? 아, 냄새 안 나게? 아, 그 여기를 하면 되는구나. 그럼 네. 그분 코를 해야지. 네 코를 왜 해요? 그렇죠. 겨땀과 겨냄 때문에 남자친구들은 늘 가을 봄까지만 만나고 여름엔 헤어지곤 했죠. 아, 얼마나 울길래 그래. 아이고야. 여름엔 헤어졌대요. 야, 엄청 울나 보다. 정도야. 지인들은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그 친구를 겨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겨랑이. 겨랑이? 네. 겨랑이의 최고 소원은 남자친구랑 여름에 워터파크 가기. 겨터파크. 무더운 여름 서로에게 부채질 해주기. 아 이게 힘들겠구나 이게. 그럼요.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니까. 아, 배구 같은 거 못하죠 배구 거. 이렇게. 어? 와. 농구 이런 거. 네. 역기 들기 이런 거. 친구들도 친구들도 여름에는 가급적 겨랑이를 만나지 않고
만나더라도 목욕탕이나 아 다 씻고 난 다음에 정말 시원하게 냉방이 되는 데서 절대 팔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걸고 만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느 날 겨랑이는 무더운 여름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겨랑이는 집에서만큼은 시원하게 입고 싶어서 민소매를 입고 팔을 쭉 뻗고 잠을 잤대요. 그런데 뭔가가 스르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겨랑이는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요. 고양이가 하면서 겨랑이에게 오드래요. 겨랑이는 고양이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점점 겨랑이의 겨드랑이 쪽으로 슬금슬금 오더니 겨랑이의 겨드랑이를 한번 싹 혀로 낼름거리더니 갑자기 구역질을 하더래요. 고양이가 놀란 겨랑이가 고양이에게 다가갔지만 그 온순한 고양이는 하악 거리면서 겨랑이를 경계했대요. 결국 겨랑이는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말았답니다. 어 슬픈 얘기잖아. 어 슬픈 이야기가 하나 더 있대요. 예, 겨랑이가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데 한 할머님이 타셨대요. 겨랑이는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잡을 손잡이가 없던 겨랑이는 버스 위 손잡이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겠죠. 근데 겨랑이가 손잡이를 잡고 조금 있으니 그 옆에 있던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더니 아씨 아, 눈이 왜 이렇게 맵지? 어 센가 보다. 라면서 눈을 비비드래요. 남자는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어우 눈이 왜 이렇게 따갑지? 어우 갑자기 이러네. 어우 하면서 창문을 열었대요. 순간 겨랑이가 자리를 양보한 할머님께서 남자를 보며 미안해하더니 아이고 미안해 총각. 내가 감식초를 갖고 탔는데 이거 새나 보네. 눈도 따갑고 어디서 신내가 나는 거 보니 다시 잘 염해야겠어. 결국 겨랑이는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대요. 근데 친구가 말해준 바로는 겨드랑이는 이제 뽀송뽀송한데 인중에서 예전에 그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면서 숨을 쉴 때마다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가엾은 겨랑이. 김진혁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누나와 같이 일하는 간호사 누나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던 때는 찬란했던 20살. 수능이 끝나고 면허 딴 후 처음으로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막 면허 따면 처음 따면 진짜 운전하고 싶잖아요. 그죠? 차가 생겼다는 기쁨에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밤늦게 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저녁에 먹었던 기름진 음식이 문제였는지 장에서 신호를 보냈고 그 누나는 나오려는 그 녀석들을 참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유 그래서 나오려면 나오게 해줘야 돼요. 세상을 구경시켜줘야죠. 그러다가 나온 세 번의 방구 빡! 빠바바박! 빡! 그대로 한 겁니다. 빡! 빠바바바박! 빡! 그런데 방귀로 큰 것을 조절하던 그때 방귀를 배출한 그 순간 똥방귀가 자동차 배기구로 흘러나갔는지 뒷차가 누나 차를 아주 세게 박았대요. 뒷차가 방귀를 끼는 순간 문제는 20살의 다 큰 처녀가 한참 미모를 뽐낼 20살 처녀가 참다 사고가 나면서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그만 지리고 말았대요. 아이고. 눈을 떠보니 응급차에 누워있었고 구조대원분들은 냄새 때문이었는지 마스크를 끼고 이송해주고 있었대요. 그렇게 그 누나는 아픈 것보다는 다 큰 처녀가 큰 거를 지렸다는 창피함에 못 이겨서 꺼이꺼이 울면서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그렇게 창피함이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문제는 또 일어났대요. 뺑소니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이 찾아와서 범인을 잡기 위한 증거로 블랙박스 있으시죠? 블랙박스 있으시죠? 그걸 좀 가져가야겠습니다. 목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 온갖 타박상이 가득했던 누나는 불현듯 사고 당시 생각이 났대요. 사고 직전 바로 그거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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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의 머릿속엔 블랙박스가 뭐고 방구 소리만 생각나고 아니요 블랙박스 자료 요청 안 될 것 같아요. 아 혹시 영상이 복구가 안 되실까 그러신가 본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영상 복구 가능합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맡기면 범인을 꼭 찾아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뭐가 곤란한데 그러십니까? 범인을 잡으셔야죠. 한참을 실랑이하던 도중 사정을 모르던 누나의 부모님이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가라고 승낙해버렸고 몇 시간 후 불안에 떨던 누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날라왔습니다. 바로 그 경찰 아저씨.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증거 자료에서 소리는 꼭 빼드리겠습니다.
누나는 통화 후 다시 한번 목 놓아 울었답니다. 에러.